아즈마이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럼 부친이신 이성계 장군께서는 선합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선한 사람입니다. 예. 맞아요. 아까 나랑 이야기 나누실 때 보니까 정말 착하시던군요. 계속 그렇게 착하셔야 됩니다. 장군께서도 아드님께서도 그러실 수 있겠죠? 고모. 형제 같은 조수생을 죽인 것과 고려의 대의를 위해 성문을 연 것. 악이란 무엇이고 선이란 무엇이지요? 아니, 인간이란 원래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들어가지 않고 뭐하고 있는 게냐? 아버지. 내일이면 함주로 돌아갈 것이니라 채비하도록 해라. 맞아요. 아까 나랑 이야기 나누실 때 보니까 정말 착하시던군요. 뭐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 게야? 어서 들어가거라. 아버지. 아버지는 어째 불쌍한 내 동무들을 구해주지 않았음에. 날 밤처럼. 아니, 이게 언제 또 왔어요? 며칠 전 이성계가 온다는 소식을 알고 고민하던 밤, 마침 내 고민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서찰이 내 방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다. 그럼 여기에 그 공연 내용이? 이건 내 계책이 아니야. 이성계를 굴복시키고 함주로 돌려보낸 건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 따라서 이건 나의 승리가 아니라 그 누군가의 승리. 그날 밤처럼. 소인은 내 상시 김내평이라고 하옵니다. 지금 궁에 큰 변고가 났습니다. 어르신, 공연 이놈이 결국 전하를 시했네. 소인은 어서 궁으로 돌아가 소전문을 열어놓겠사옵니다요. 그 역에 공주를 축포하라! 반역자를 축포하라! 야! 고려의 제일금 홍경은 전하를 누구보다 사랑했으나 배역한 군주를 베고 정의를 세우려 한다. 전하의 가장 큰 총애를 받은 내놈이 죽음을 시해하고도 살아남을 성 싶으냐? 야! 야! 야!
제1검을 가려야지. 그치 홍련? 내가 지면 저놈 그냥 보내줘라. 이제 제가 사만 제1검이에요. 잘했느니라. 북문 동문 쪽도 다 착했소이다. 그저 김내평이란 자는요? 그런 사람이 없답니다. 뭐요? 내시부는 물론이고 그 어느 부서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있었던 적도 없답니다. 뭐라고요? 없다니? 대체 네 놈들은 누구냐? 왜 날 돕는 것이냐? 아석대장! 뭐 원사신 영접은 어떡한다요? 이놈!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로 가겠습니다. 어디 계신가? 삼보! 아니, 사형께서 여기로 왔지. 자네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겐가? 자네가 원사신 영접사란 걸 알고 온 것이네. 전쟁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접사를 해서 어찌 원과의 수교를 막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질문을 내일 장평문 앞에서 큰 소리로 해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뭐라? 대체 자네 설마 영접사로 나가 사신을 죽일 셈인가? 사형께서도 바로 그리 생각이 되십니까? 자네가 수시 중에부터 영달을 노릴 리가 없지 않은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막아야 하니까요. 하면 나도 함께 하겠네. 자네의 말이 이번에도 옳았어. 이성계는 돌아갔네. 일전에 제 말이 맞으면 한번 도와달라 해지요. 허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라니. 저는 내일 일의 여하에 따라 이제 생사가 분명치 않습니다. 허니 사형께서는 따로 몸을 보증하시어 이 아우의 계책을 이어가 주십시오. 계책? 이인경과 백윤, 경복궁 이들의 결속이 공고해 보이나 애초에 이익을 위해 맺어진 사이 결국 균열이 생길 겁니다. 해서 때를 기다려 백윤을 살해하십시오. 그리 되면 경복궁과 이인겸은 상대가 백윤을 죽인 거라고 서로 의심할 거예요. 한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고 거대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전쇄전이죠. 부전쇄전의 계책으로 백윤을 죽여 이 썩은 고려를 끝장내는 것입니다. 이른바 평정지계지요.
무엇을 하고 있었고 또 무엇을 들었느냐? 아, 지는 지는 몰라요. 지는 그냥 언니 찾으러 왔어요. 물어주세요. 동생이 기다려요. 물어주세요. 날이 밝으면 사냥꾼들이 더 즐거워 들어올 것이야. 그때까지는 이곳에 있어야 한다. 어떤 아이가 울릴 본 듯하여 안에 묶어놨습니다. 날이 밝으면 풀려날 것입니다. 원과의 대전쟁 29년, 그리고 끝없는 홍건욕과 왜구의 침입. 더 이상 이 나라를, 우리 백성을 지옥불구덩이 몰아넣을 수 없다. 오늘 장평문에서 역사를 바꾼다. 대고려 만세. 대고려 만세. 어서 삼봉사형을 찾아라! 동원할 수 있는 대로 모두 모아 삼봉사형을 찾아내야 한다! 예! 자네들도 그 자리를 따르던 사대부나 유생들, 그 집 하인들까지 속속 들이뒤져서 얼른 정도전을 찾아내게. 예! 저쪽으로 없애! 이전 배덕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영접사를 자청하고 나서 유생들은 장평문에 먼저 가 있을 겁니다. 가시죠. 왜 이러는 것이냐? 웬 놈들이냐? 날쌔. 왜 이러십니까? 풀어주시오. 내 처음엔 자네가 수시중에게 붙어 출세의 기회를 엿보는 용렬한 선비인 줄 알았는데, 헌데 이 무슨 어린애 같은 호승심이야. 어찌 유학을 공부한 선비로 이런 패역한 짓을 하려는 겐가? 이인경과 장사 한번 잘해서 도당서 한자리 차지하시려던 게 물거품이 되셨나 보군요. 자네 외할머니가 땡중과 붙어먹은 노비의 딸이라더니 그 소문이 다 사실이었나 보고. 수시중이 니깐 놈에게 당할 사람 같나? 함정이야. 사대부들을 쳐내려는 계략이라. 단단히 묶어라. 너희 둘은 여길 단단히 지키고 있거라. 내 밖에 있느냐? 나를 내보내다오. 아, 되게 시끄럽네 진짜. 내내 저러면 어쩌냐. 그 밖에 누가 있느냐? 제갈이라도 물릴까? 전쟁을 막아야 하느니라. 그 밖에 누가 있느냐? 야! 뭐야! 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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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은 누군데? 나옵니다! 하늘이 되옵니다! 원나라의 주전은 전부 다 마음다 나옵니다! 하늘이 되옵니다! 원나라의 주전은 전부 다 마음다 나옵니다! 하늘이 되옵니다!
해준 사람이죠. 전쟁 막는다 했습니다. 영접사가 원사신을 공격했어요. 난 원사신이 아니오. 원사신을 살해하려는 간적에 대한 첩보를 받고 위장을 한 것이오. 본관 길태미, 대고려의 지문화 부사이며 병마 절도사로서 원의 사신을 살해하여 국기를 어지럽히는 역적을 발본 세곤하고자 이 자리에 섰소이다. 어? 칼이 아니네? 엿? 이보시오, 수시중 대관. 가짜 원사신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소. 저도 영접을 하기 위해 엿을 준비했소. 아니, 도대체 왜 저런 짓을. 도련님,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봅니다. 나 삼봉 정도전은 욕들하는 게야. 모두 축포하라. 예문은교 나 정도전은 원사신이 입경하면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의기와 의분을 만천하에 보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섰소. 자금의 원나라와 수교를 하게 되면 명년의 명나라와의 대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오. 한데 수시중 이인겸 대감을 비롯한 3인방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원나라와 손을 잡으려 하고 있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원과의 통교는 아니되옵니다. 앞에선 젊은 유생들을 동원해 격쟁을 하고 뒤에선 도당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 협상한 사대부의 어르신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이오? 이것이 협상할 문제란 말인가? 자식이 아비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옳겠는가? 아비가 자식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옳겠는가? 우린 이미 수많은 자식의 장례를 아비의 손으로 치렀다. 대체 어찌 원과의 수교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결의하면 되는 것이오. 이미 감기에 원사신이 들어와 있어. 이제 원사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도당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 헌데 격쟁과 상수가 무슨 소용이겠소? 원사신이 스스로 물러가게 해야 하오. 지금 입교하는 것은 강대한 원나라가 아니오. 원나라의 사신이란 역할을 맡은
나약한 한 인간이 왜다? 우리 모두가 원사신을 죽이겠다는 결의를 보여 그를 도망가게 한다면 주교를 막고 전쟁을 막을 수 있어. 적금의 방법은 그것뿐이리라. 아! 반남박씨 세운공파 33대손 박차경! 원사신은 내 피를 보기 전에 정편물을 넘지 못할 것이다! 고흥교씨 남원공파의 그 누구나 원사신의 경을 용납지 않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죽이리라! 양박씨 교정공파 이빨대손! 이게 뭔 일이래? 도련님, 저 사내가 참말로 전쟁을 막아내는 게 아니니? 너! 대천우씨! 장렬국마 왕조! 원사씨의 목을 치고 전쟁을 막아낼 것이다! 나! 경포 한씨! 해자공파 한구영! 원사신을 죽이고 고려를 지켜낼 것이다! 이건 자네에게 어떤 계획이 있든 먼저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자네가 아무리 옳다 해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잖아요. 어디서도 내 말은 퍼져나가지 않아요. 사형, 난 무대가 필요하오. 말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이것이었는가, 삼봉. 무대에 선 것인가. 장지탕, 그때 행리게 몽골 쓰이지 인디벤 히벤도 활동할지. 못들하는 것이냐! 저자를 추파하고 입을 막아라!